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콜럼버스 데이 PPI 기업 실적의 시간, 피트 소비자의 고통의 크기와 기업의 마진은 비례다. 자, 우리 그 달걀에 관련된 두 분이 논란이 많거든요. 어렸을 적에 달걀을 품어서 엉뚱한데 나중에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어렸을 때 위인전 한 번 안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에디슨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어렸을 때 읽은 그 기억 때문에 위인전은 어렸을 때, 아기 때 읽으니까 그때 그 기억을 거의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에디슨은 엉뚱한데 순수한 아이고 전기를 발명해서 우리 인류의 최대의 수혜를 있게 한 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에디슨은 달걀을 품었지만 자기의 직류전기가 교류전기 테슬라보다 유리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전기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죠. 코끼리한테 전기 고문을 해서 봐봐라, 코끼리도 죽는다. 저러면서 테슬라를 눌러버리려고 했던 악인이에요. 이 역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위인전이나 뭐 이런 걸로 판명되면 안 되는데 왜곡된 거죠. 자, 또 한 명. 계란으로 유명한 분. 에디슨은 계란을 품었는데 콜럼버스는 어떻게 했죠? 계란을 깨뜨렸죠.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저기 계란을 세워봐라. 근데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콜럼버스가 깨서 딱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거 깨서 세우면 누가 못 세워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거 깨서 세운다는 것 자체도 그런 깨지 말라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 다른 사람이 그 생각한 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실행하고 나서는 아 너도 나도 생각했었다 다 이런다고. 근데 이 사람도 논란이 있죠. 지금 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휴장인데 주식 시장은 휴장이 아니에요. 채권 시장만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노는데 주식 거래소는 일하고 민간 기업은 일해요. 근데 학교랑 관공서랑 저기는 쉽니다. 은행은.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했다. 우리 또 콜럼버스 위인전에서 위인전 읽었던 거 콜럼버스도 기억나고 에디슨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거든요. 몇 명? 근데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죠. 뭐 신대륙을 발명해서 아까 전에 그 유명한 일화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달걀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그 방식으로 세우는 저런 똑똑한 사람이고 신대륙을 발명해가지고 인류의 뭐 어떤 미국에서 대륙을 새로 발견해서 영토를 넓히게 하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들어와서 그 미국 대륙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학살을 하고 전염병을 옮기고 이랬던 과거가 들춰지면서 에디슨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코네티컷주의 해변공원에 세워진 콜럼버스의 동상에 빨간 페인트를 막 뿌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럼버스 데이를, 야 이거 콜럼버스를 기리는 그게 맞아? 이게 공휴일이 맞아?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휴일을 지정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다 변질되기 시작해서 바이든은 이거 안 된다. 이거 원주민의 날로 해야 된다. 콜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날로 해야 된다. 이날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뭐 주마다 틀리겠지만 콜럼버스 데이를 아예 거부하는 주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채권시장은 노는데 주식시장은 안 놀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럼버스 데이라고 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식시장 휴장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열립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채권시장만 닫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렸을 때 읽은 위인전 하나로 그 어떤 뭔가 뭐 출판사나 뭐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왜곡되는 것을 여러 면을 살펴봐야 된다. 달걀의 한 면만 보면은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뒷면에 구멍이 뚫리거나 썩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거기서 에디슨하고 콜럼버스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정이 많이 없죠. 콜럼버스 데이 연휴로 채권시장 휴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휴장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 크리스토퍼 윌러가 연설합니다. 자,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지수 나오고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저번에 얘기 드렸죠.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설문조사 나오는데
시카고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시카고만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PMI 지수 발표라고. 나머지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뭐라고 했죠? 기준점이 0. PMI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50이 기준이다. 그럼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에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제조업이 발달됐다기보다는 서비스업이 발달됐지만 선행지표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시카고는 자동차, 필라델피아는 정유. 이렇게 산업을 나타내는 거고 그 지역적 특성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방준비제도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발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부터 기업의 실적이 쏟아지죠. 저번 주에 마지막에 그 만평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기업 실적의 시즌이라고 파월이 옆에 미국 기업의 CEO들이랑 딱 그 캐리커처로 그려져서 딱 진군하는 그 모습에 인베스팅닷컴의 그 만평 그게 나왔죠.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연준에서 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야, 끊임없이 오르죠. 정말 끊임없이 오르는 기업이죠. 존슨앤존슨도 저기 떼내서 그렇죠? 핑크로션의 발암 물질 그거를 지금 아예 스핀오프 시켜버려가지고 약간 좀 그런 작업을 한 기업이고 이제 존슨앤존슨 이제 의료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자, 중요한 금융주들 실적 다 나옵니다. 자, 금리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기 귀추가 주목되죠. 리오틴토, 파이낸셜 서비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에릭슨, 엘버스턴 코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까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실적 발표가 빡빡해요. 자,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신나게 CPI, PPI, 자, 최초의 이게 있습니다. 최초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죠. 최초의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에보트, 레버로토 스토러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US뱅코, 유나이티드 항공. 야, 그 금융회사들 실적이 정말 쭈르륵 나오네요. 자,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보통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의 첫 번째 스타트가 금융주가 끊어요. 자, 목요일날 매주 나오는 거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매주 하나의 움직임만 보면은 너무 이게 그 시계열성이 없죠. 한 주가 확 튈 수가 있잖아요. 지금같이 플로리다는 두 번 연속 태풍을 맞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두 번 연속 태풍을 맞아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치솟은 그 두 주만 보고 그걸 플로리다의 1년 경제를 파악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 그냥 하나의 움직임보다는 그 어떤 변동성을 봐야겠죠. 흐름을. 자,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중요하네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다 올랐잖아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되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요일날 발표가 됐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죠. 다 올랐죠. 일단 겉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러면은 버틸만 한 겁니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소매 판매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니까요. 산업 생산 및 용량 활용, 비즈니스 재고 나오고요. 이것도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장사가 안 돼서 경기가 힘들어서 재고가 쌓이는 거랑 지금처럼 경기가 뭐 연착륙하고 회복한다는 국면에서 재고가 쌓이는 건 틀립니다. 그렇죠? 이제 물건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물건을 팔려고 나이키가 나이키 신발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랑 나이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하나도 안 팔리는 신발이 나이키가 재고가 쌓여있는 거랑 그거랑 틀리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기냐 침체기냐. 주택건설업체 신뢰지수 나오고요. 굴수비 시카고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자, 이제는 금융주가 스타트를 끊고 그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IT 기업들이 나오죠. TSMC 나오고요. 넷플릭스 나오고 인튜이티브 서지컬. 자, 각 그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죠. IT, 넷플릭스 서비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의료기기죠. 다빈치 로봇으로 유명합니다. 블랙스톤, 트로이스트 파이낸셜, 트래블러스 코스, M&T 뱅크. 계속 또 헌팅턴 뱅쉐어. 계속해서 금융주도 이어지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또 꽉 차 있네요. 자,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뭐 우리가 CPI, PPI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에 관련된 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주택 자권과 건축 허가도 결국에 경기가 살아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어떤 보조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록트 앤 갬벌 소비주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하고, 이것도 지금 끊임없이 이러고 있죠. 이걸 보고 저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맨날 치솟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용카드 빚을 다 싸그리 긁고 죽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피프스 서드 벤코프 리전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군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P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지금 새벽에 방송을 하니까 오늘 해줘야겠죠. 자, CPI랑 PPI랑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CPI, PPI는 뭐죠? 헤드라인이라고 했죠.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는 연준의 목표가 뭐 2%라고 가정을 했는데, 2%로 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게 안정된 것으로 보이죠. 헤드라인 CPI는. 이 헤드라인 PPI도 똑같고, 생산자 물가지 수든 소비자 물가지 수든. 지금 여기 보면은, 레스 푸드 앤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이랑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게 코어 CPI, 코어 PPI라고 했잖아요. 음식료랑 에너지를 왜 제외한다고 했죠?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를 하는데 그걸 빼니까 코어 PPI가 2.8이 나왔어요. 상당히 높아. 그렇죠? 상당히 높은 지금 수준입니다. 자, MOM과 YOY 둘 다 있는데 YOY 연간 기준으로는 2.8% 증가로 나오고요. MOM으로는 저번 달보다 0.2 증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여드렸는데 앞에 이게 뒤에 나오는 건데 그냥 미괄식으로 두괄식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지금 코어 PPI가 예상보다 높다는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랑 에너지가 오히려 안정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빼니까 나머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거는 달이죠. 전달 대비인데 여기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로 변환이 되는 구간이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도를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온 거. 전달 대비 0.15가 마이너스 난 게 뭡니까? 이 초록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고 그다음에 푸드가 이 하늘색이죠. 자, 푸드랑 에너지. 아까 뭐였죠? 헤드라인 PPI는 들어가는데 코어 PPI는 이게 두 개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위에 빨간색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자, 결국에 이게 그냥 CPI랑 똑같습니다. CPI도 이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뭐냐면 서비스 비용은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서비스 비용은 급증을 했는데 누가 안정시키거나 끌어내렸느냐? 음식료,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끌어내렸어요. 지금 9월 달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음식료랑 식료품이 끌어내린 걸 빼면은 나머지는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급증을.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가 이 전체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로 보면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래서 빅컷을 쳤는데 문제는 음식료와 식료품을 제외하면은 상당폭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그 코어 PPI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헤드라인 PPI입니다. 자, 헤드라인 PPI는 꺾였어요. 그래서 1.8이 났어요. 연간 기준으로 1.8,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 0.0으로 플랫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오, 좋아. PPI 2 미만이네. 이제 CPI만 2 미만으로 가면은 그렇죠. 연준이 2%라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제 도달되겠네. 야, 빅컷을 쳤지만 안정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음식료랑 식료품 뺀 코어 PPI는 뻥 치솟았죠. 그러니까 음식료랑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급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던 게 깨지면 그럼 다시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뒤로 가볼까요? 그럼 식료품과 에너지는 계속 안정적일 것인가? 이건 연간입니다. 야, 연간으로 보니까 이제 달을 12달을 합쳐놓으니까 그래프가 더 커지죠, 막대가. 자, 위에가 서비스입니다. 자, 서비스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끌어내린 게 뭡니까? 엄청나게 큰 이 수치로 2024년도 들어가지고 제일 큰 막대 그래프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2024년도 들어서서 제일 기네요. 마이너스로. 그렇죠? 여기 이 기준이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0인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료는 많이 늘지 않았고요. 결국에 여기 위에 얘네가 다 했죠. 음식료랑 저게 에너지를 뺀 제품이랑 서비스가 다 급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흔들리면은 연준의 목표가 달성돼 뭐 알겠죠. 이거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알고 있겠죠. 연준도 알고 있겠지만 이게 불안점이다. 이게 불안점. 자, 근데 이게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저희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이란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알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원유 가격 급등했어요. 여기. 자, 원유 가격 급등했죠. 여기 지금 그래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고 강력히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끌어내렸던 부분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식료품이랑, 식료품은 그냥 플랫 같은 경우, 플랫이었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조금 증가하는 정도였고, 에너지 가격이 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 PPI에서 빠지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가격을 늘면 굉장히 급증하는 걸로 나오죠. 지금 PPI나 CPI가.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서 전쟁이 더 가면,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유가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연준의 말대로 뭐 빅컷을 치고 뭐 어떻게 해서 경기를 연착륙시켜서 경기를 살린다면 그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오르겠네요. 그렇죠? 원유 가격이.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행기 제트유 가격이 오를 것이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면 자동차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고 맞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그거니까요.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붙은 원유 가격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또 오르면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뭐 저기 핵심 PPI, 핵심 CPI에서 그 저기 역할을 했던 게 헤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그럼 이제 연준의 2% 목표치 물가로 잡은 건 다시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유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라면 에너지가 버텨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급증할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닝 시즌이죠, 이제. 자, 이게 아까 전에 저기 소비자의 고통의 크기가 기업의 마진이 필요하다. 자, 연준이 하는 일 뭐라고 했죠? 두 개? 오늘 안 말하고 시작했는데. 고용이랑 물가. 연준이 하는 일에 기업의 이익을 올린다, 내린다, 이거 없잖아요.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연준이 자제할 수,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기업이 일을 열심히 하든 내팽개치든.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잡는 겁니다. 이제 기업의 역할이죠. 근데 여기서 물가가 아까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뭐예요, 결국? 기업에서, 기업이 생산자, 그래서 소비자로 연결이 되는 건데 기업이 예를 들어 수출입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수입 물가 지수, 수입 물가가 올랐어요. 비싸요. 원가가 막 올랐단 말이에요. 원가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비싼데 이거를 지금 제품을 생산할 때 비싸게 원가를 들여 생산했는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정가를 못 시키면 마진이 적겠죠. 근데 지금 CPI, PPI가 같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소비자한테 정가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도 소비자들한테 다 정가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실적이 정점을 찍는 거죠. 고용이든 물가든 지금 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아까 상황이. 무슨 헤드라인으로 보면 안정적인데 핵심으로 들어가면 또 핵심의 핵심 슈퍼코어로 들어가면 주거비까지 포함하면 또 뭐 들썩일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주거비가 또 오를 수가 있고 원유가가 오르고 이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빅컷을 친 게 어떤 오판이라고 막 파월이 공격받고 왜 이런 상황에서 올려서 이러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 찍어준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실적의 시간이다. 자, 마크 트웨인이 10월달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공황 때도 그랬고 지금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자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다 10월 달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하도 뉴턴도 그렇고 마크 트웨인도 그렇고 주식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은 주식 투자에서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다. 여기만 보면 10월 달이 위험한 거 같죠.
근데 자기는 다 망했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라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식은 13월에 투자합시다.